네, 안녕하세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쌀쌀해졌는데요. 아직 속초는 얼음이 얼기 전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얼기 전에 내년 봄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알뿌리 식물 심는 작업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같이 할 텐데요. 어떻게 알뿌리 식물 중에 튤립도 있을 거고요. 알리움이라는 식물도 있고요. 크로커스, 수선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오늘을 저는 튤립하고 그리고 알리움이라고 하는 식물 심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품종별로요. 좀 보여드리고 심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생종하고 재배종은 굉장히 다른데 재배종은 사람에 의해서 다른 종이 섞이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처리를 하거나 등등에 의해서 뭔가 변형이 된 식물들이고요. 재배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의 취향에 맞게 화려하게 발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식물들을 제가 좀 많이 심는 것까지 같이 할 텐데요. 어떻게 품종을 개량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구근이라는 것은 원예적으로는 동명 기간 중에 땅 속에 내년에 꽃과 잎을 피울 영양분을 보관하고 있는 식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알뿌리 식물들은 크게 봄에 꽃을 피우는 군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군이 있어요. 튤립, 이쪽은요. 요거는 아주 초봄에 꽃을 피우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 학명 이름은 갈란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스노우드롭이라고 해서 불리고 있는 온대성 기후 지역인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쪽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고 가장 최근에 품종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핫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추위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품종이 개발되고 나면 내한성을 갖고 있는 식물 품종도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가 작아요. 봄에 피는 애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지만 키가 작은 대신에 정말로 굉장히 예뻐요. 그 옆에 있는 식물은 크로코스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크로코스 역시도 강한 추위에는 약한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속초 정도나 남부지방에서는 충분히 월동도 가능한 식물이어서 저희 집에서도 이 크로코스는 해마다 스스로 월동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봄에 피어나는데요. 오늘 저희가 실습도 같이 하게 될 알리움도 이 계열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알리움 계열이고요. 마늘하고 파, 양파가 대표적인 식물인데 관상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극대화된, 관상으로 극대화된 식물들이 품종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애가 아네모네라고 부르는 식물이고 아네모네 역시도 대표적인 알뿌리 식물 중에 하나고 그늘에 강하고 숲속에서 잘 살고요. 그 옆에 있는 수선화의 경우에도 알뿌리 식물로 당연히 조그만한 구근 벌부를 가지고 있고요. 구근을 심는 요령은요. 심는 시기는 늦가을로 보시면 되는데요. 늦가을이라고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차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숫자적으로 시기를 기억하시는 것보다는요. 상황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식물을 심는 깊이는요. 구근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뿌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요 알뿌리도 알리움인데 지금 요쪽에 있는 이 알뿌리도 알리움이거든요. 이렇게 굵기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알리움과에 있는 식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알뿌리가 작으면 작은 조금만 내려도 되시는 거고요. 크면은 더 많이 내리셔야 돼요. 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깊이 묻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냥 딱 하나예요. 깊이 묻으면 식물이 뚫고 올라와야 되는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물한테 힘든 거예요. 얕게 묻으면 얘가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입장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겨울추위에서 얼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힘든 걸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뿌리에 네 배째에 넣어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 알뿌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거에 요렇게 되면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내려가면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추위가 굉장히 강한 데서는
그냥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냥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응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다섯 개 안에 조금 골고루 들어가게 할 거예요. 네네. 퀸 오브 나잇이잖아요. 그러면 퀸 오브 나잇을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굴 거예요. 이렇게 떨구고 나면 잘 찾으셔야 돼요. 보물찾기. 이거를 여기 안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걸 돌려서 좀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이게 벌려지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깊숙이. 깊숙이 넣으시고 묻어서 끝.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런데도 아까 그걸 사용하시면 좋고요. 요 옆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리가 확보됐어요. 이렇게 뿔고 가요.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빼세요. 끝까지 올라와.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넣으세요. 다시 옆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손잡이가 있죠. 네.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메꿔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지금 흐트러졌지만 중간중간 너무 배합이 이상하거나 이럴 땐 조금 이렇게 변경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를 한 번만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바닥이 드러날 거예요. 왜냐면 이 밑은 바닥이 있어요. 너무 바닥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살짝 보이기까지 해도 사실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그 기존에 지금 누렇게 떠 있는 풀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겨울 월동을 할 때 너무 바짝 깎아 놓으면 이게 찬바람 불거나 이러면 냉해를 좀 많이 입을 수 있어서 일단은 그걸 좀 보호해 주려고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않아요. 이 깔끔하게 화단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은 초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서 초봄으로 미룰 거고요. 지금은 이제 튤립을 심는데 지나치게 좀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식물들만 지금 제가 뽑아서 잘라버릴 거예요. 네,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냥 같이 뿌리에 손상이 와도 그냥 파고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생존을 할 거예요. 지금은 튤립 심어야 되는 자리를 좀 확보해 드려야 돼서 요 간격을 좀 이렇게 벌리고 좀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미 1년생이어서 지금 올해로 생명이 끝난 식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은 보면은 그냥 지금 잘라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유지될까 이거를 좀 생각하는 게 더 좀 중요해서요. 지금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물을 일부러 주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눈이 오거나 혹은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내년에 적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 얘네는 개화를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자기네가 이 알뿌리 안에 이미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울 수 있는 모든 영양과 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모든 씨가 그런 영양분을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씨들은 씨가 굉장히 작을수록 그런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흙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구근식물은 자기 생명체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아예 알뿌리 안에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집 안에 화단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화단별로 어떤 화단은 예를 들면 분홍과 보라색의 튤립이 피도록 만들었고요. 어떤 화단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섞여서 조금은 강렬하고 정열적인 화단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 화단, 이 양쪽에 있는 화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크한 색깔, 거의 검은색을 띠다시피 하는 자주색과 흰속을 섞어서
조금은 독특한 색감으로 내년에 연출을 해보려고 식물을 심었습니다. 심는 요령은 아까 좀 전에도 보셨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화단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좀 이용을 해서 구멍을 내는 도구겠죠.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식물을 너무 얼지 않는 깊이로 심어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싹이 올라올 때 혹시 너무 가물으면 물을 좀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얼마나 잘 올라왔는지도 좀 영상에 담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작업들 하고 있는데요. 튤립을 굉장히 좀 많이 심었는데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